안녕하세요. AV콜릭입니다. 구독, 알람 설정을 하시면 제일 먼저 AV콜릭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스피커는 SVS 사운드의 프라임 피나클입니다. 애플하면 아이폰, 삼성하면 갤럭시 스마트폰이 대표 상품으로 생각나는 것과 같이 SVS란 브랜드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서브우퍼입니다. SVS사의 서브우퍼는 차별화된 저역을 선사하고 스마트폰으로 연동되는 편의성을 제공해서 서브우퍼 시장을 선도해 왔습니다. 타사가 저역이 몇 킬로헤르츠까지 재생된다는 걸 이야기할 때 SVS는 시청 시 몸으로 느껴지는 청각적 쾌감으로 사용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서브우퍼라는 유명세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SVS 사운드에서는 다양한 스피커 라인업들이 존재합니다. 소개하는 프라임 피나클은 SVS사 최상급 톨보이 스피커입니다. 서브우퍼를 별도로 두면 기존 스피커 시스템에서 저역이 강화되고 타격감이 강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효과음이 극대화되어서 영화를 감상 시에는 만족감이 커집니다. 여기엔 확인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더해진 저역이 기존 사운드와 조화를 잘 이루는가입니다. 오히려 과하면 부족함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사운드 튜닝이 어긋나면 저역은 잘 들리는데 인물 간의 대사나 다른 음역대 소리는 안 들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퍼를 들이기 전보다 더 큰 소리로 영화나 음악을 감상하게 됩니다. 취향에 따라 MSG를 싫어할 수도 있지만 MSG 조미료는 조류의 필수입니다. 양을 잘 맞춘 조미료는 훌륭한 음식으로 만들어주지만 과한 조미료 사용은 음식을 망치게 됩니다. 사운드 튜닝이라는 것은 조미료의 사용과 비슷합니다. 스피커 제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운드 튜닝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제조사의 DNA인 정체성에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SVS는 서브우퍼로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심플한 애플 디자인 같이 저역에 강점이 있다란 정체성을 획득한 것입니다. 프라임 피나클은 강한 저역을 내주면서도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스피커입니다. 프론트 스피커에서 서브우퍼 같은 저역을 재생해낸다면 공간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이득입니다. 서브우퍼가 존재하는 것은 스피커 자체에서 서브우퍼만큼 저역을 따라하기 힘드니 별도의 큰 사이즈 유닛을 이용해서 저역을 따로 재생하는 것입니다. 서브우퍼는 무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크로스오버 주파수나 설치를 하는 거리에 따라서 다른 스피커와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위화감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론트 스피커에서 강한 저역을 생산해낸다면 잘 쓴 조미료 같이 전체적인 음장이나 톤을 잡기도 쉬워집니다. 수레이 방식으로 유리 섬유를 사용한 5.25인치 콤 미드레인지는 중역대가 저역대에 가려지지 않고 존재감을 확연하게 나타냅니다. 3개의 6인치 폴리프로필렌 콘 유닛이 장착된 저역대는 각 유닛마다 독립된 주파수 저역을 재생해서 웅장하고 단단한 저역쾌감을 생산합니다. 스피커 후방에 2인치 3개의 후방 포트가 있다는 것은 저역 재생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는 방증입니다. 1인치 알루미늄 돔 트위터에 보호 그릴망을 더해서 거친음이 없는 선명하면서도 부드러운 고역 재생을 보여줍니다. 파나클은 중고역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좋은 저역 질감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소리 튜닝과 인클로저 구조를 가졌습니다. 대중음악, 재즈, 락을 좋아하는 사용자에게 가장 추천되는 저역 재생 괴물 톨보이 스피커입니다. 애플함은 과거에는 PC를 먼저 떠올렸지만 현재는 아이폰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프라임 피나클은 SVS사를 대표해서 서브우퍼보다 더 먼저 생각나는 스피커가 될 거라 예상됩니다. 재생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AV콜릭에서 시청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